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저번 영상에 해바라기 드로잉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수채화로 채색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꽃그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큰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줍니다. 저번에 스케치할 때는 동그라미 앞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약간 옆면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대충 구도를 잡아줍니다. 안에 타원도 그려주고, 이거는 어린 해바라기가 아니고 살짝 성장한 해바라기인 것 같아서 이쪽 C 부분이 많이 자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형태를 잡고 스케치를 합니다. 자, 채색할 때 스케치는 좀 간결하고 합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연필을 묻혀서 흑연가루가 도화지에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해바라기 특징을 잘 살려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프레이를 물감을 말랐으니까 스프레이를 좀 듬뿍 칠해줘서 색칠하기 편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채색을 해봅니다. 자, 레몬 옐로 좀 섞어서 하나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칠해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진짜 깨끗한 물감으로 밝게 환하게 해주시면 포인트입니다. 어두운 부분에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색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살짝 번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수채화에는 여러 종류의 기법이 있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너무 번지고 흘리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마른 다음에 계속 겹쳐서 칠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잎사귀가 이렇게 됐으면 남은 잎도 좀 칠해줘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부분 오페라색을 좀 살짝 섞어서 좀 더 강렬한 화사한 느낌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자, 밝은 연두색과 녹색을 섞어서 초벌칠을 해줍니다. 수채화에서는 초벌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 밑색을 깔 때 초벌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림 그릴 때도 뭐 초벌칠한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다 밑색 먼저 처음 칠해주는 그런 작업을 초벌칠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물방울들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중에 남기 때문에 이런 물 맺힌 부분은 살짝살짝 붓으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많이 안 남고 때에 따라서는 물방울을 남기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물방울 없이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잎사귀는 이렇게 이 줄기를 기점을 해가지고 대칭으로 해서 뻗어 나가는데 그것만 살짝살짝 묘사를 해주죠. 잎맥은 최대한 남겨주는 게 좋고요. 스케치 드로잉에서는 지우개가 있어서 그 잎맥을 만약에 어둡게 있거나 했을 때 지우면 되는데 추에서는 한번 색칠을 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합니다. 화이트 물감으로 칠해서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수채화로 그러니까 화이트 물감 없이 수채화를 끝내는 게 좀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살짝살짝 남겨두시는 게 좋죠. 자, 지금 올리브 그린이라는 색을 써서 줄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올리브 그린은 중성색 느낌이라서 여러가지 색상이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을 조금 약간 군데군데 써주면 그림이 좀 더 따뜻하고 주변 색들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럼 이 안에 부분을 칠해보도록 하죠. 자, 안에는 갈색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 씨앗이, 갈색 씨앗이 좀 더 시간이 변하면 이제 검정색 느낌으로 변하겠죠. 조금 요런 느낌이 참 예쁜 해바라기 씨앗인 것 같습니다. 자, 갈색 계통에 올리브 오렌지색 약간 노란색 계통을 살짝 섞어서 미묘하게 색 변화를 좀 주면 재밌게 되겠죠. 같은 색이라도 한 번에 같은 색을 좀 칠하는 것보다 이색 저색 조금씩 살짝 섞어서 하는 게 색 변화도 있고 그림이 더 풍부해 보입니다. 색감이. 자, 이쪽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이 빛을 반은 당기는 부분이니까 이쪽을 좀 더 밝은 색톤으로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를 색칠하고 있으니까 고우가 또 떠오르네요. 고우가 해바라기를 즐겨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그 서양 명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그 이유 있는 그림에 고의 해바라기 편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는 왜 해바라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콘텐츠 비디오 영상입니다. 나중에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 깨알 홍보도 했으니까 다시 그림을 좀 더 그려보죠. 자, 이런 어두운 부분은 과감하게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쪽도 살짝 반사광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울트라마린과 바이올렛 그런 색들을 반사광 만드는데 좀 약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씩 손을 좀 더 보죠. 자, 이제 이 부분이 마를 동안에 꽃잎을 좀 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채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첩인데 위에다가 겹칠하는 걸 말합니다. 중첩은 그러면서 밑에 색이 좀 더 보이고 그 입체감이 좀 더 생기죠. 이렇게 차근차근 좀 더 묘사를 하면서 밀도감을 좀 더 올려줍니다. 보통 물맛을 많이 내가지고 한 번에 하는 그런 수채화에서는 좀 자연스럽고 은은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중첩 겹쳐서 이렇게 칠하는 부분에 그런 수채화에서는 좀 더 밀도감을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좀 더 깊이감이 있어지죠. 자, 이쪽 부분도 어둠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어둠이 잡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정리를 해줘야죠. 빛의 정리를. 근데 지금 사진상에서는 이게 약간 갈색 톤으로 어둠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갈색 자체가 되게 밀도감이 되게 두껍게 올라오는 색이기 때문에 갈색으로만 다 해주면 그림이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리브 그린 계통색으로 조금씩 어두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조금씩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럼 이제 입체감이 좀 더 살면서 그림이 점점 밀도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점점 꽃이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된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해주고 묘사를 하면서 계속 완성할 때까지 그림을 계속 정리를 해줍니다. 묘사를 하면서. 자, 위에 올리는 색은 좀 더 다양한 색으로 올려도 되죠. 약간 주황색 느낌의 색감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허전한 부분 그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주황색 부분을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꺾이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한 번씩 더 잡아주고
공유를 하죠. 저희 쪽 밑에 있는 이런 꽃잎들도 하나씩 또 손을 봐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겹쳐 칠하는 수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 번 겹쳤을 때도 투명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수초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분도 많이 계신데 보통 색연필이나 뭐 크레용 같이 계속 수정하거나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저렇게 한 번 수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절을 잘 물과 물감의 그런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 번 올릴 때 되게 탁하게 돼서 그림이 막 어두워지고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올린 이렇게 겹칠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이 쉽죠. 많이 배웠던 학생들이 하는 말이 계속 올리면서 색을 올리면서 투명하게 한다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계속 스스로 많이 해보시고 터득을 하셔야지 좀 더 쉽게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영상으로 많이 해봤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수채화에 좀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도 칠해줘야 되는데 살짝 녹색 기운이 살짝 돌고 밑에는 완전히 또 어두운 색으로 잡혀 있네요. 안에까지 묘사를 해주고 저 안에 모이는 이런 부분을 살짝살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네. 살짝살짝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너무 거칠게 팍팍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살짝 부드럽게 조금씩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나가면 됩니다. 자, 꽃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이런 잎사귀 부분을 살짝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잎사귀도 그 붓터치가 좀 되도록이면 좀 얌전하게 터치가 너무 산발해서 여기저기 막 터치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얌전하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거 잎사귀를 보면 맨질맨질하고 그렇죠. 그림 그리면서 또 생각해 볼 게 그 질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실적으로 느낌을 좀 더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그러려면 뭐 형태, 뭐 색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질감도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쪽 부분 살짝만 더 손을 봐주고 끝내야겠습니다. 또 그림에서는 너무 또 많이 손을 대서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좀 괜찮다 싶을 때 딱 끝내야지 그 이상을 또 넘어가면 그림이 또 지루해지고 오히려 좀 그 느낌이 좀 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점점 이제 어느 정도가 많이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됐다 이런 느낌이 살짝 올 겁니다. 그때 손을 딱 멈춰야지 그림이 또 특히 수채화에서는 그림이 또 신선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 완성을 했습니다.